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현장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구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관구라 불리며 서울 내 저평가된 금천 관악 구로 중한 곳인데요. 이러한 금천구, 그중에서도 독산동이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새로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안산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등의 개발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고요. 금천구청 역사 복합개발 사업, 대한전선 부지 종합병원 건립 등의 계획으로 독산동 일대가 환골탈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호재로 향후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주요 디지털 단지에서 4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하고 있는 금천구인데요. 30년 이상 노후된 역세권 공장 부지와 이용률이 낮은 공공 부지 등을 선정해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는 금천구, 그중에서도 독산동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럼 독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가까운 역은 서울 도심을 관통하여 지나는 1호선 독산역인데요.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금천구는 남부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데요. 최근에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개통으로 인해 교통난이 해소되면서 가치 또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개선되면서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산동의 생활 인프라도 매우 우수한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인 녹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독산 자연공원과 관악산 생태공원 등 푸르른 녹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 서울테마 산책길인 독산 자락길도 접근이 용이해 도심 속 풍부한 녹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근에 대형마트와 대형 아울렛 매장이 위치하고 업무타운 상권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천구 독산동은 개발의 물결이 부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어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재생시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천구청역 부근 대규모 복합개발과 더불어 일대에 대형병원 건립 등의 호재가 겹쳐 새롭게 변모할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산선의 호재도 지나칠 수 없죠.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안산과 시흥, 서울 여의도를 잇는 대규모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이 지나는 금천구는 서울 중심은 물론 수도권 외곽으로 진출입이 용이하여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남권 생활, 문화, 교통의 중심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